본문 말씀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성도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성도가 목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난번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가 목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목사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 약함을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한 가지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한다면, 무슨 병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았으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볼 때에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다, 뭐 차지 설이 있으나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으나, 성도들이 볼 때에, 아니 갈라디아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나가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받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당신 몸에는 좀 주스리고 병 좀 고치가지고 전도해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남들한테서 뭐 전도 가라 하느냐고 이렇게 바로 핀잔을 주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아프고 이러면은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갈라디아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수 여기거나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안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질병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모를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모든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훗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어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든지 여러분들이 아 뭐 인상 보이면 광대뼈가 나왔느니, 뭐 인상 보니까 뭐 덧니가 있느니, 인상 보이 눈길이 어떠느니, 인상 보이 피부가 어떠느니,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볼 때 그의 속에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있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눈여겨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영적 지도자가 왔을 때 외부를 보지 말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음성속에, 그의 눈빛속에 성도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사는 믿지 않은 영혼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볼 때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은 목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를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에 대한 존중을 보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목사님에게 어른들이 대할 때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섬기는지,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 존경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릴 때에 있던 40, 50년 전에 그때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볼 때는 할 말 다 해요. 그좀 기분 나쁜 맛 딱 돌았으면 바로 교회라. 교회 나가 싫으면 그냥 인터넷 보면 돼.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 통한 중생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피로 갚고 산 그런 재난을 밟고 성도로서 영적 기도자를 볼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여길 때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 욕을 하지 말고 목사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은 함께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이 나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려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을 쏟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목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복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사랑을 나누는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아니겠지만 근데 몇몇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참된 말을 했기 때문. 오늘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주위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머리 판단하지 말고 저것은 받고 이건 안 받고 이건 좋고 안 좋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따라가는 율법주의에 따라가지고 머리로 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설교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내 마음에 중생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이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따지느냐 이래요. 오늘 하나님인 이 구절을 주시는데 강단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성도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사도바울이 강한 어조로 설교를 책망할 때에 성도들이 거기 진리 나를 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멘 받으면 되는데 먹으면 되는데 그걸 탁 뒤버린 거야. 그럼 사도바울과 원수가 되어버려.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의 하는 직접적인 교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목사에 대한 태도가 뭐냐.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태도는 뭐냐.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끼리 앉아가지고 다음에 리더십 바뀌면 어떤 목사님 오시면은 아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몸이 어떻고 잘났고 이물이 어떻고 지난번 김성도 목사는 좀 아담했네 이물 키가 크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말할까 싶어 가는데 지난번에는 목사님 보면 뭐 굉장히 무섭고 뭐 어때 보이는데 이물은 지금 참말로 부드럽고 너무 좋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제 어째는 말입니까? 그, 이, 화는 주신 건데 어째는 말입니까? 그래도. 존경하라는 거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아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목사에게 해야 될 태도로 말씀했고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목사는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될 것이냐. 이 두 절 나옵니다. 두 절. 19절 20절 말씀 나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놓을 때 옆에서라도 봤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 최소한 마음으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놓을 때는 꼭 지켜봐야 돼. 그럼 뭐 어디 가려고 하면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락해서 갔다 왔는데 알았어. 어찌 갔다 오락한다고 갔다 오느냐 이라 또 부엉이 갔다 왔어. 또 애 낳았어. 그래서 정말로 이 애를 놓는 그때의 고통을 안 봤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뭐 이 TV도 보면 막 줄 잡고 막 큰 땀 흘리고 애쓰는 거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래 들어가지고 아 힘들다.
하는 걸 보통 알아요. 그런데 해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내 태트를 메고 열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는 건 내 몸. 몸 안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태어난 데까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정말로 아기를 낳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놓는 것처럼 그 영혼을 돌봐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힘들지만 사랑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인내.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 제가 이 길을 이 전사 때부터 쭉 오는 것을 지켜봤는데 아들이 이 길로 간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안 된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냐. 이게 네가 몰랐느냐. 이게 목사가 아들이 목사가 가라 하는 걸 막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될지 몰라도 안 된다. 이게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 마라. 이랬더니 이는 아버지 수련회 때 학생 때 은혜를 받았고 이를 1, 2, 3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했고 나는 서운했고 이러면서 달라드는데 속으로는 고맙다. 목사 아들이 목사들이 가기 고맙다. 가라.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주위의 젊은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면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요 근데 저는 막 수십 번 다뤄야 돼. 막 집사님 다음 주에 딴 데 가 있어. 막 하지 마 있어. 이 말 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썩어 죽겠습니다. 막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목사님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면 분명히 목회 성공한다. 그 조언합니다. 그걸 못 참고 할 말마다 하고 싸우고 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교인들,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서 한없이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가 목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또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절에 담대함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19절은 어머니를 비유했다면 20절은 아버지를 비유한 거예요. 엄마는 사랑으로 인내로 돌보고 돌보는 그런 게 꽉 차 눈물이 땀으로 했지만 이 아버지는 잘못되면 책망하는 거죠. 훈육하는 교육하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제가 참 많이 좀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잘못돼요. 이게 얘기 나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잡 안 나와버려. 그러면 딴 분들 일하는 것을 온 성도가 보는데 일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불러서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굽어지면 좋을 듯 한데 안 그렇고 거기서부터 뺐다가 뭐 내 뜻대로 하는데 뭐 좀 잘해보시오 뭐 이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성 관계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할 때가 많고 그냥 지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뭐 농사 짓고 나면은 집에 가지고 쌀 나라가 몇 가마 했지 뭐 30가마 했습니다 가면 집에 좀 내놔라 이래도 예 내놓고 뭐 장보고 난 다음에 뭐 적게 냈으면 왜 적게 냈냐 꾸중하고 출세부 차라 매기고 나왔나 안 나왔나 따지고 그래도 아멘하고 아무 말 없이 섬길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요 그런 말하면은요 돌아서면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번은 말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언성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따뜻한 얘기로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을 했지만 너희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여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일입니다. 눈치 봐서 안 되거든요. 잘못되어 가는데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었는데 그 지팡이는 꼬부랑 해가지고 이것은 어머니처럼 이 어디 걸렸다 넘어졌다 뭐 이러면 그걸 이 배에다 딱 해가지고 땡이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래 돌보는 지팡이 있으나 아니면 이탈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이라 자꾸 뭐 가면은 그걸 이 지팡이 이리오고 쭉 삐든 이 막대기를 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다른 길을 가도록 또 때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지팡이 막대기 같이 하는데 그 막대기로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그러니 말씀이 내려질 때에 이게 나를 향한 채찍이다, 막대기다, 책망이다 들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고칠 수 있는 마음 있으면 목회자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주시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따라 성장에 올라가는데 이 성장에 가는 동안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이, 목사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교회는 부흥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 안에 삐그덕거리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은 보이지 않는 게 한 명 주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은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안 나간 그 책임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그 사람 다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교훈을 교훈들이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그니 상모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위가 아래가 아니라 목사 같은 교인, 교인 같은 목사로, 그리고 성도가 목사에게 대할 것은 판단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떤 말씀이 내려지면 내 머리 판단하지 말고 아멘 순종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고, 잘못된 길을 가면 눈치 보지 말고 책망하고,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